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이제 현재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AFC 아시안컵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은 떨어졌어요. 네, 근데 대한민국 대표팀은 떨어졌지만 그 한번 그러면 이 도대체 이 독이 든 성배, 응? 대한민국 국대 감독에 대해서 한번 그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약간 이거 싱크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이거 그 윈도우즈에서 이게 부팅하면 돌아가는 그 기본 프로그램들을 조금 줄여야 될것 같기도. 이래서 컴퓨터 종구를 바꿔야 돼. 그냥 그렇고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일부러 지금 이 봄프레를 짤로 시작하는 이유는 봄프레의 어록이죠. 명언이죠. 수비진에서 새 골을 먹으면 공격진이 내 골을 넣으면 된다. 네, 뭐 그게 뭐 사실 축구에서 기본적인 이론이긴 한데. 솔직히 새골 먹으면 내골 넣는 거 쉽진 않잖아요. 뭐 우리는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한번 했지만 쉽진 않아요. 자, 근데 자, 이 우리나라 스포츠 종목에서 사실 그래 프로스포츠도 프로스포츠이지만 이 국가대표, 짧게 말해서 이 국대 감독이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배예요. 진짜 독든 성배야. 특히 그 우리나라에서 인기 구기 종목이 야구하고 축구잖아요. 그 여름 스포츠, 그러니까 필드 스포츠는 야구하고 축구가 이제 인기 구기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실내 스포츠 구기 종목에서는 이제 농구하고 배구가 있죠. 근데 그랬던 만큼 우리의 이 스포츠 종목에서 진짜 그 농구하고 배구는 그 정도까진 아닌데, 이게 야구하고 축구는 이 국대 감독이라는 자리가 진짜 이 독이 든 성배예요.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채팅창에서 지금 조광래 전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사람도 이따가 언급할 거예요. 파트가 있어요, 오늘. 오늘 그 조광래 전 감독 파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짤로 오늘 제가 오프닝 개요를 시작한 이유는, 하도 이 어록이 되게 뭔가 맞는 말인데, 이 사람이 과연 할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하여간 그건 좀 웃긴 말이긴 해요. 어쨌든 그새 골을 먹으면 내 골을 넣으면 된다. 실제로 우리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그걸 해냈죠. 그 우즈베키스탄하고의 그 8강전에서 우리는 그거를 해냈죠. 그새골 먹으면 내 골을 넣으면 된다. 자, 어쨌든 자 이제 그 이제 KFA예요. 그자 제가 이미지를 하나 좀더 따오도록 하겠어요. 왜 따오냐면요. 브라질 전법이요? 아, 맞아요. 브라질이 좀 그렇긴 해. 브라질의 공격력이 엄청나게 화끈하잖아요. KFA 엠블럼 하나 갖고 와서 맨 왼쪽 위에 띄우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죠. KFA 엠블럼이 바로 이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 봄프레레 얘기는 좀 지우고, 자 그러면 한번 개요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는 그 제가 오늘 그 지금 그 입안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
사실 뭔가 말을 하기 좀 힘든 것도 있고, 사실 몸이 좀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 여파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조금 그래, 분량은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역대 주요 감독들에 대한 얘기 때문에 분량은 많을 수도 있어. 근데 좀 그냥 편하게 준비한 컨텐츠예요. 이 일명 태극전사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성인 대표팀 기준이에요. 그 이제 국대 감독 그 일단은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는 총 10번을 나갔던 팀이고, 아시안컵 본선은 14번을 나갔죠. 그리고 그 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 동메달, 그리고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5번이 있었죠. 이회택 생각난다고요? 네,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채팅창을 좀 다른 컨텐츠 할 때보다 좀 많이 읽는 이유가, 지금 그 전자여성 그 전자여친이 오늘 전자여친이 약간 좀 이상해요. 상태가 그 약간 오늘 채팅 상태가, 그 글씨체가 그 약간 새로고침. 새로 고침을 해도 이게 스타일이 바뀌려나? 만약에 이게 소스가 새로 고침이 그 이걸로 해서 바뀌면, 예, 네. 글씨체 좀 괜찮아졌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테스트. 오케이. 예, 네. 테스트는 정상이네. 그러면요, 네, 채팅 업데이트 됐으니까 이걸로 갈게요. 자, 그러면요, 이제 한번 좀 개요적으로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일단 개요에 대해서, 일단은 뭐 우리는 흔히 이들을 태극전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원래 붉은 악마는 그 서포터즈예요. 붉은 악마는 서포터즈고요. 그리고 그 여기 KFA 여기 엠블럼에 있는 이 마스코트 백호예요. 얘는 백호고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응원구 있죠? 대한민국 박수 다섯 번 짝짝짝짝짝. 자, 원래 이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 구호는 수원삼선 블루인즈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 국대로 갖고 왔죠. 네.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우리 막그 아리랑, 그리고 베토벤의 그 교향곡 9번 합창 있죠. 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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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뭐 이런 거. 하여간 그걸로 그게 대표 응원구였는데 2002년부터 그 추가가 됐어요. 지금 이제 개요편이에요. 지금은 개요편이고요. 그 2002년 월드컵 때 YB가 오피슨 코리아를 그 음원으로 발매를 하면서 그 오피슨 코리아도 추가가 됐죠. 그리고 이제 트랜스픽션이라는 그 밴드가 있어요. 얘네 이 뮤지션들이 승리를 위하여라는 음원을 불렀는데, 이 승리를 위하여는 여러분들 그 FIFA 온라인 열심히 하신 분들 알겠지만 거기서 많이 음원 그 들어봤던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골을 넣으면 김수철 씨의 노래인 젊은 그대도 나와요. 예. 하여간 별의별 응원가들은 많아요. 하지만 그 뭐냐, 제일 많이 하는 응원구는 이 대한민국 박수 다섯 번, 원조는 수원삼성,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부르는 게그 오피슨 코리아. 어쨌든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업적 흥행성이 있는 스포츠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야구가 제일 인기가 많기는 해요. 상업적 흥행성이 있는 종목으로 한정을 하면요, KBO 리그. 자, 프로스포츠는 KBO 리그가 최고인데, 이 국대 종목은 사실 축구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응, 국대 종목은. 그래서 그
FC 코리아라는 얘기가 있긴 있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이제 대한민국 축구 국대는 1948년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로 창설이 되기는 했어요. 창설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아 야구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야구를 너무 흔하게 봐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해요. 일단은 KBO 리그를 너무 우리가 흔하게 보잖아요. 일주일에 6번 보잖아. 일주일에 6일 하잖아요. 그 요즘 몰라 이제 국대 야구 종목은 근데 솔직히 이거는 한계가 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정말 레전드로 활약했던 선수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 좀 예전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가를 못하는 거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좀 세대교체가 조금 애매한 거야. 하여간 그렇고요. 이번에 그 전임 감독으로 김경문 감독 다시 돌아왔죠. 예. 아무래도 이번에 김경문 감독 쓴 이유는 올림픽 금메달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우선순위의 순위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봉준근은 해설위원 갔죠. 그리고 구대성은 저기 질롱코리아 선수 겸 감독으로 갔고 이미 맡고 있는 게 있어서 못 부르고 이제 그 박찬호나 이승엽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술위에 있긴 있었어요. 기술위에 있긴 있었는데 아직 코치로 쓰기에는 경력이 없잖아. 군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월드컵은? 월드컵은 군면제 안 걸려 있어도 빡세게 해도 안 되잖아. 아 그거 월드컵이라고 어쨌든 근데 사실 그래요. 이게 군면제가 걸려 있으면 군면제나 상금이 걸려 있으면 약간 마인드가 조금 각성을 하기는 해요. 왜냐면 군면제라든지 돈이 걸려있잖아. 야구만 심한 거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 다 그래. 다른 종목들 다 그러고 특히 프로스포츠가 어느 정도의 흥행이 있는 종목들은 다 그래요. 아 근데 윤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좀 그 문제가 있어요. 팀에서 계속 팀 사정을 얘기로 들어가지고 계속 보직을 이리저리 바꿔댔어요. 그래서 몸 상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된 거지. 이번에 FA 4년 만료됐다고 이제 연봉 계약 다시 하는데 완전 깎였대잖아요. 배구하고 농구는 네. 하여간 뭐 그래요. 뭐 모르겠어요. 나성범 선수가 이번 시즌 끝나고 메이저리그 FA로 도전한다고는 하는데 포스팅 시스템으로 가나? 어쨌든 올 시즌 끝나고 나성범 선수가 도전을 해본다고 하죠. 네. 어쨌든 오늘은 주제에 맞는 걸로만 받을게요. 컨텐츠 진행 중일 때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축구 국대는 1948년에 창설이 됐고 그 전까지는 좀 국제 대회에서 그렇게 존재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일방적인 승점 자판기는 아니야 우리나라는. 근데 좀 승점 자판기까지는 아닌데 동네북이야.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해가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 사실 그래요. 그 프로스포츠가 우리나라에서 흥행한 구기 종목들 있죠. 그리고 그런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이런 남자 국대들 보면요. 그 남자 국대들하고 세계 수준 차이를 보면 그나마 야구하고 축구는 격차가 적은 편이에요. 야구는 그래도 올림픽 금메달도 따보고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준우승도 해보고 축구도 월드컵 4위까지 해보고 뭐 올림픽 동메달도 따보고 뭐 그런 것까지 해봤음을 감안을 하면
다른 구기종, 프로 스포츠가 있는 구기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세계 수준하고 격차는 좀 적은 거예요. 아시아에서 상위권인 건 맞아요. 상위권인 건 맞아. 이건 그렇고. 어쨌든, 축구만 따졌을 때, 1990년대 우리 수준하고 2000년대 이후의 수준은 확실히, 2002년 이후가 확실히 뛰어나죠. 지금 실력만 봐도, 지금이 솔직히 1990년대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이 그 계속 옛날에 막, 응? 1998년 월드컵 최종 예선 때막 그렇게, 응? 최종 예선 때 완전히 그 상대 팀들 막 바르면서 1패밖에 안 당했죠, 그때 우리. 1패밖에 안 당하고 막 월드컵 본선 되게 쉽게 나간 그거를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그때는 솔직히 다른 나라들 수준이 안 올라왔던 거예요. 지금은 다른 나라들도 수준이 좀 올라와서 우리가 이제 최종 예선은 조금 어려워하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은 뭐 쌓이고 쌓여서 위상이 달라져서 이제 유럽도 자주 가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뭐 EPL만 해도 막 한두 명씩 다 가잖아요. 스코틀랜드 4대 1로 이겼죠, 그때. 근데 사실 스코틀랜드는요, 유럽에서 상위권은 아니에요. 현실적, 객관적으로 유럽에서 상위권 아니야, 스코틀랜드는. 자, 어쨌든. 근데 문제는요, 어쨌든. 구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종목일지라도 축구에서 국대 선발된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까지는 나도 좀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유럽 선수들이 막 국대 차출을 거부하거나 뭐 국대를 은퇴한다 뭐 이런 유명 선수의 소식이 뜨면 어? 저 선수 왜 그러지? 약간 그런 시기도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월드컵 본선에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성과는 내고 있어요. 승리도 하고, 뭐 2002년 때 우리 포르투갈 이겨봤지, 이탈리아 이겨봤지, 월드컵 4위까지 해봤죠. 그리고 2006년에 우리 프랑스랑 비겼죠. 프랑스랑 비겨봤지. 그리고 2010년에 우리 원정 가서도 16강 나가봤죠. 그리고 2014년, 네,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2018년 우리 독일을 이겨봤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그 의외로 우리는요, 월드컵 본선 더하기 그 각종 친선 경기 따지면요, 우리 브라질도 이겨봤다. 1999년 3월에요, 우리 브라질 1대0으로 이긴 적 있어요. 국대 A 대표팀 A매치였어요. 브라질 1대0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친선 경기 한번, 월드컵 본선 한번, 그렇게 독일을 두번 이겨봤죠. 독일을 두번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월드컵 본선에서 프랑스 1대1로 비겼죠. 우리 막, 2001년에 컨페더레이션스컵 개막전에서 막 5대0으로 막 발리고 졌는데, 2006년 월드컵 본선에서 1대1로 비겼죠. 그때 프랑스 준우승했죠. 우리 준우승한 팀하고 빙인 거죠. 을룡타는 아마 그 전일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그 2003년대인가? 우리 그 아시안컵 예선 때? 우리 아시안컵 예선 때 네팔한테 16대0으로 이긴 적 있어요. 그 아시안컵 예선이에요. 그냥 예매치도 아니야. 아시안컵 예선에서 16대0으로 이긴 적 있어요. 그 아시안컵 예선이면요, 그냥 A매치보다 FIFA 랭킹 가중치가 2.5배가 더 나가요. 이 곱하기 2.5배예요, 대륙컵 예선이. 근데 거기서 우리가 16대0이 나왔어요. 약간 그렇고요. 그때 우리는 AFC 아시안컵에서 1960년 이후 무려 59년째 우승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도 우리는 8강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4년 더 연장이 될 거죠. 63년까지 연장될 거예요. 네. 뭐, 그래도, 뭐냐, 이번에 벤투 감독 부임하고, 이제 한 경기 진 거잖아요. 질 수도 있어. 다만, 그진한 경기가 너무 임팩트가 커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우리 그 허정무 감독 때, 27경기 연속 무패인가 기록 있잖아. 하여간 뭐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축구 종목에 있어서는 스포츠 국대 중에서는 언론의 노출이 제일 심해. 그래서 어떠한 국대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심하게 까여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도 까이는 거예요. 그 벤투 감독이 계속 그 무패 행진하고 있을 때도 우리 계속 까였잖아요. 별의별거 우리 다 들어서 깠잖아. 깔 사람도 깠잖아. 나는 근데 조금 덜 까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깔 점은 까는데 나는 비난은 아니에요. 나는 막 누구들처럼 응? 뭐냐 응? 지금 감독한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응? 감독 경질해라 뭐 그런 소리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한 슈틸리케처럼 몇년한 레인덕 쌓이면 그때쯤에는 감독 한 바꿔볼 때도 되지 않았나 한그 얘기를 할 만도 하지만 슈틸리케는 레인덕이었죠 좀.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는요 외국하고 약간 우리가 그 국대를 응원하는 관점이 다른 게요. 그 우리나라는요 축구 매니아들이 되게 그 약간 그 약간 그 비율? 그 비율이 되게 특이한 게요. K리그 팬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K리그 팬들은 진짜 극소수고 EPL, 응? 뭐 EPL, 분데스리가, 뭐 세리에아, 라리가 뭐 이런 그 유럽의 그 인기 프로 스포츠들 있죠. 해외 축구 팬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해외 축구 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막 열심히 막 유로도 보고, 챔스도 보고, 막, 응? 하여간 국제대회는 굉장히 열심히 보는 거야. 막 우리나라가 다 떨어졌어도 월드컵은 열심히 보잖아요, 우리. 응? 우리 떨어져도 월드컵 계속 보잖아, 결승까지. 응? 해외 축구를 너무 열심히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팀들 경기력이 맞춰져 있어요. 실제로 우리 다들 EPL 중계할 때도 솔직히 저도 그렇긴 한데 그 EPL 빅6 경기 일정에 맞춰서 제가 중계를 하잖아요. 그 이제 야구가 없을 시즌에 그 중계를 하는데 뭐 주로 이제 저는 뭐 맨유, 토트넘, 리버풀, 맨시티 뭐이네팀 위주로 중계를 하기는 해요. 특정 그런 팬은 아니고 감스트님도 원래는 맨유 팬이었죠? 맨유 팬이고 근데 이제 작년부터 월드컵을 앞두고 K리그 홍보대사를 맡았었죠. 뭐 그랬다는 거고요. 그 하여간 그래서 너무 그 까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불쌍한 케이스가 차범근 감독이에요. 차범근도 지금 그 A매치 최다 출전 그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그 공동 1위거든요. 차범근 감독하고 홍명보 감독이 136경기로 공동 1위예요. A매치 출전이. 그 A매치 최다 득점 1위가 역시 차범근 감독이고 59득점. 그 월드컵 본선에서는 안정환, 박지성, 손흥민 3명이 공동으로 3득점. 어쨌든 그래서 그 차범근 감독하고 홍명보 감독 선수로서는 정말 이 A매치 136경기를 출전하면서 엄청난 이력을 쌓았던 선수들인데 감독으로 갔을 때 프로 감독 경력도 거의 없었던 차범근 감독 한 프로 감독 한 3년 했었고 홍명보 감독은 그 올림픽 감독이 거의 첫 감독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정말 선수 시절 진짜 레전드였던 사람들도 감독이 되면 깔리는 자리가 대한민국 축구 국대 감독이에요. 해외 평가전 그거는요, FIFA가 날짜를 정해주는 거예요. FIFA가 한 달에 두번 정도 A매치 데이를 지정을 하잖아요. 물론 쉬는 달도 있긴 있어요. A매치 데이를 지정을 하면 A매치 데이가 지정된 그 주간에는 전 세계가 프로스포츠 경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하진 않아요. 다른 나라 가서도 해요.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 다른 나라 가서도 해요. 그거는 그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어디 팀을 초대하고 그런 거는 이제 협회에서 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주로 경기 일정은 FIFA가 통제를 해요. 국외에서도 하긴 해요. 왜냐면 맨날 우리만 홈에서 할순 없잖아. 다른 나라들도 홈에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도 원정 가서 해요. 우리도 원정 가서 할때 있어요. 왜냐면 홈 앤드 어웨이 막 그런 성격이 있어서 중립 경기장에서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전지 훈련 중에서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립 경기장에서 평가전 할 때도 있어요. 남미 팀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맞아요. 유럽 네이션스 리그 때문에 유럽 팀하고 붙을 기회가 더 사라졌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꼬우면 대회 자주 열어라. 그런 거지. 유럽 입장에서는. 꼬우면 FIFA 랭킹 가중치 반영하는 대회를 많이 열어라. 그래서 뭐냐, 남미 코파 아메리카 2년에 한번 하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2년에 한번 하죠. 근데 이제 유로는 4년에 한번, 2년에 한번 하긴 좀 그러니까 4년에 한번 유로를 하고 그 사이에 네이션스 리그를 껴놓은 거야. 하여간 그래요. 그리고 축구가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서요, 이 국가대항전이 좀 자주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FIFA가 A매치 데이를 지정을 해놓기 때문에 A매치 데이 때는 필수적으로 국가대항전을 해야 돼요. 유로는 아시안컵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유로 본선에선 되게 열심히 잘하는데 월드컵 본선에 못 나온 나라들도 많거든요. 약간 의무죠. 의무로 A매치를 하긴 해요, 다. 하여간 그리고 이 A매치 데이가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민족주의 성향이 좀센 스포츠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한일전만 하게 되면 엄청난 라이벌 의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A매치 데이를 하게 되면요, 한일전을 그래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좀 흥행적인 문제도 있고 라이벌 의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일전 좀 자주 해요. 그리고 뭐냐,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일본하고 하면 우리가 좀 압도적으로 잘하긴 했어, 그 전까지는. 근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일본이 좀 격차를 많이 좀 줄였어요. 아직까지도 상대 전적은 우리가 위에요. 그리고 사실 한일전을 붙으면 어떤 종목을 막론하고 평소보다 실력이 상승하죠. 한일전을 하게 되면 객관적인 전력차 이런 걸다 무시하죠. 네. 일본도 약간 좀 전투 성향으로 나올걸요? 그러니까 막 우길기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 AFC 아시안컵 최다 우승국이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최다 우승 기록 경신 도전하죠. 결승 올라갔잖아. 이제 내일 금요일 밤에 하는데 중계할 거예요. 그리고 근데 대한민국은요,
전체적인 상대전 전적에서 일본을 압도를 해요. 왜냐면 거기에다가 월드컵 본선 진출 기록, 월드컵 본선 성적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앞서요. 아, 시합이요. 아, 나 진짜 그 지난밤에 그 진짜 지난밤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요. 진짜 샤비는 그 사람은 나중에요. 브라질에 펠레가 있으니까 그 샤비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월드컵 본선 할 때마다 펠레하고 샤비하고 둘이 토크쇼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서로 말이 안 통해서 그렇지. 서로 토크쇼 하면 재밌을 것 같아.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한일전 우리가 상대 전적이 78경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41승 23무 14패로 월등히 앞서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뭐냐 어쨌든 대한민국이 현재까지는 일본과의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어요. 하여간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아시아에서 월드컵 본선 티켓이 별로 없었을 때 항상 월드컵 본선 그 출전 티켓을 남겨두고 한일전이 되게 자주 일어났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나갔어. 우리가 발목을 많이 잡아놨었어. 1994년 미국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일본한테 졌었어요. 근데 카타르 도하의 기적이 있었죠. 우리가 그 도하에서 아마 그때 카타르 그때 아마 우리가 그 도하에서 경기를 했던 이유가 마지막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가 북한의 경기였어요. 북한하고의 경기였기 때문에 중립 지역에서 한 거예요. 그랬었는데 우리가 그때 북한 이겨놓고 몇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죠? 동시에 경기를 시작했는데, 세 경기가. 거기서 우리가 이겨서 올라간 거지. 그거 우리 도하의 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딱그 시점에 일본이 J리그를 만들어요. 우리 K리그가 먼저 시작했어요, 역사는. 일본 J리그는 1993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K리그하고 J리그 수준 좀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그 뭐냐 사실 동아시아에서 프로스포 동아시아에서 축구리그 중에서 그나마 최고 수준이 K리그하고 J리그예요. 그래서 K리그하고 J리그에 외국 선수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렇고요. 아, 전쟁 난줄 알았어요. 어쨌든 21세기로 들어와서는 한일전 전적이 좀 비슷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5승 7무 4패로 앞서 있어요. 그렇고요. 자, 그래서 2014년에는 영국 가디언이라는 그 약간 언론지 기업인데 영국이 가디언이 선정한 국가대표 더비 탑10에 그중 5위가 한일전이에요. 그만큼 한일전은 다른 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주목하는 라이벌전이에요. 하여간 대한민국은 월드컵 본선 총 10번 진출했고요. 네, 총 10번 진출했고 그 가운데 2002년 4위 2010년 16강이라는 성과를 냈죠. 그리고 지난 대회에서는 16강에는 못 올라갔지만 독일을 이겼죠. 네. 그래서 월드컵 전적 랭킹에 있어서는 꽤 높아요. 유럽팀하고 남미팀 빼, 여러분들 우리 그거 아세요? 월드컵 전적 성적으로만 따지면요. 역대 월드컵 성적으로만 따지면 유럽팀하고 남미팀 다 빼죠? 그러면 멕시코가 1위고 미국이 2위고 대한민국이 3위예요.
그 정도로 사실 월드컵에서는 유럽 팀하고 남미 팀 빼면 다른 대륙의 팀들은 좀 힘을 잘 못 쓰는 정도예요. 진짜 그 정도야. 유럽하고 남미 빼면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순이에요. 그러니까 월드컵의 승점 전적만 따지는 거예요. 월드컵 본선의 승점 전적만 따지면. 그리고 유럽하고 남미 팀을 다 껴도 대한민국이 26위예요. 유럽하고 남미 다 껴도 대한민국 26위예요. 보통 월드컵 본선은 32팀 나간다고 생각하면. 자, 그리고 거기는 또 항상 못 나오는 팀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월드컵을 출전을 경험을 해본 나라가 한 40몇 개국, 한 50몇 개국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에서 26이면 그래도 유럽하고 남미가 사실상 동무대를 한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은 제3대륙들 중에서는 월드컵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일본은 우리보다 낫죠. 왜냐면 표본 성적이 적기 때문에. 일본은 표본 성적이 적어서 우리보다 낮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FIFA 랭킹이 있어서는요. 대한민국은 2018년 6월에 FIFA 랭킹 57위를 기록했었고, 그리고 2015년 1월에는 그때 슈틸리케가 하도 그 삽질을 해대가지고 69위까지 FIFA 랭킹이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아시안컵 준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2015년 1월 69위까지 하락했을 때는 그거다. 우리가 계속 그 브라질 월드컵 본선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망했을 때. 그리고 2015년 1월에 그 69위 이후 그때 다시 파고올라가긴 했어요. 준우승했으니까. 일단은 2026년 월드컵부터는 48개국이 확정인데, 그 뭐냐, 2022년은 아직 미정이에요. 그렇고요. 그 지금 우리가 FIFA 랭킹 한 30위권으로 다시 복구를 하려면요, 내가 보기에는 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본선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대한민국의 월드컵 본선 성적은 총 34경기 6승 9무 19패예요. 한 경기에서 3득점 이상 한 적이 없으며 아직까지 한 경기 멀티골을 기록한 선수도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되게 놀라운 점은요, 그 1954년에 그 0대9 0대7 대패 두 경기 하고요, 1998년 네덜란드 상대로 0대5 대패를 당한 그 세 경기를 빼면요, 대한민국 월드컵 본선에서 아무리 강팀을 만나도요 3점 차 이상으로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헝가리, 터키, 네덜란드를 빼면요, 그 나머지 팀들과의 대결에서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는 3점 차 이상으로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의외야.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나가면 승점 자판기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패 기록이 의외로 없어. 우린 항상, 물론 조 3위, 조 4위를 되게 자주 했지만 우리는 승점 자판기는 아니라는 거. 지더라도 되게 뭔가 좀 골은 잘 안 먹혀. 이기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월드컵 3대회 연속 득점 선수 기록이 딱 한 명 있어요. 박지성은 2002년, 2006년, 2010년 세 번의 월드컵에서 조별리그에서 한 골씩 넣었어. 대단해. 골고루 조별리그에서 한 골씩 넣었어요. 자, 그리고 그 하여간 뭐 그래요. 좀 그런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대의 특징, 월드컵 우승 이력이 있는 그 팀을 의외로 잘 잡아요. 자,
이탈리아 월드컵 네번 우승했죠. 근데 우리 2002년 월드컵 본선 때 16강전에서 그 대회 최고의 이변의 경기를 만들어냈죠. 2대1 역전승했죠. 연장까지 가서. 그리고 스페인하고는요, 스페인하고는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는 2무 1패예요. 1990년 때는 졌고, 그리고 1994년 때는 2대2로 비겼고, 그리고 2002년 때는 0대0으로 비겼어요. 승부차기로 올라갔죠. A매치는 무승부 기록이에요. 그리고 독일도 우승 4번 했는데, 우리 지난번 카잔에서 이겼죠. 그리고 그 잉글랜드는 이제 자기 나라에서 개최했을 때한번 우승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잉글랜드를 월드컵 본선에서 만난 적은 없어요. 월드컵 본선에서 잉글랜드를 만난 적은 없는데, 그 2002년 런던 올림픽 때 영국 단일팀을 8강전에서 만나서 승부차기로 올라갔죠. 그리고 우리는 동메달을 땄죠. 자, 그리고 그 우루과이. 우루과이도 두번 우승한 적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평가전에서 이겼죠. A매치에서 이겼죠.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 우승 5번 했죠. 근데 우리 1999년에 A매치에서 1대0으로 이겼죠. 그리고 2002년 11월 때도 우리가 이제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 먹혀서 역전패를 하긴 했는데, 2대1까지는 우리가 앞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 우승해봤던 팀들하고의 그 A매치 상대 전적이요, 의외로 좀 잘하는 편이에요. 브라질, 우루과이, 독일, 이탈리아 이겨봤고요. 스페인도 승부차기 해봤고. 아니, 그러니까 A매치잖아요. A매치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A매치는요, 그 나름 A급 선수들을 출전시켜야 된다는 약간 그런 게좀 있어요. 뭐 진짜 사정이 있어서 빼는 선수들이 있긴 있더라도 일부러 1.5군으로 내보내진 말라고 해요, 피파가. 그러면 제재를 가하거든.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아르헨티나한테만 세번 붙어서 세번다 졌어요. 나머지 팀들한테는 전패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 팀들 중에서는 의외로 유럽 팀들한테는 조금 아시아 팀들 중에서는 강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월드컵 본선을 10번 나갔잖아. 그 10번에 나가서 많이 접었잖아요. 접은 것도 공부라고. 접은 것도 공부라고. 그래도 그래서 결국 우리 그래서 독일 여러 번 붙어보니까 이겼잖아. 그래서 우리는 1998년 12월에 FIFA 랭킹 17위까지 올라가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FIFA 랭킹에 그 가입한 이후 최저 순위는 그 우리 2015년 아시안컵 하기 직전에 69위. 근데 준우승. 자, 그리고 그 2018년 11월 기준으로 우리가 아시안컵이 그 랭킹이 53위였어요. 아마 아시안컵 끝나면요, FIFA 랭킹이 아마 다시 발표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내려가진 않는데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2017년 10월에요, 딱한번 중국보다 FIFA 랭킹이 낮았던 적이 있어요. 자, 중국은 월드컵 본선에서 한 골도 못 넣었던 팀이죠. 자, 그렇고요. 그 뭐냐? 2018년
월드컵 랭킹이 반영된 그 뭐냐 2018년 7월 피파 랭킹부터 그 옐로우 레이팅으로 바뀌었어요. 그 체스에서 적용하는 그 랭킹 산정 방식인데 그 예전에 비해서는 피파 랭킹 산정 방식이 대한민국에 많이 유리해졌거든요. 근데 그 아직까지는 그렇게 별로 우리가 이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렇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체격도 그래도 많이 서양 선수들하고 많이 좀 많이 그 비슷비슷해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우리나라가 이제 한때는 1990년대는 그 독일 축구의 컬러를 약간 롤모델로 삼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당시 차범근이 그 분데스리가에서 그 활약을 했었던 그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전략이 좀 있었어요. 그 윙어들이 스피드 빠른 윙어들이 양 사이드를 장악을 해. 그리고 크로스. 그러면 중앙에서 딱 스트라이커가 대기하고 있는 거야. 스트라이커가 슛 골. 사실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제 고정훈, 서정환, 이상윤 등뭐 스피드 좋은 윙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스트라이커 자리에는 황선홍 감독하고 그 최용수 감독이 있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컬러의 축구를 일단 최소 아시아권에서는 완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는 완전히 그 성적으로만 보면 한쪽 조에서 완전히 압도를 했죠. 그래서 아시아 최종 예선 중에서는 가장 화려한 성적이 그때였죠. 그랬었는데 그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뭐냐 섀도우 스트라이커라는 역할도 나왔어요. 안정환, 박주영 이런 선수들 나오고 그리고 요즘은 측면 전방 공격수가 이제 많이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 뭐그 설기현 코치나 뭐 이천수 해설위원들도 활약을 했었고 박지성도 측면 공격수였죠. 그 지금의 측면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있죠. 그러다가 우리가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그 네덜란드한테 0대5로 대패를 당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네덜란드 스타일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히딩크가 온 이후에는 우리가 네덜란드 스타일을 아시아에서 제일 잘 익혔어. 그래서 월드컵 4위를 했죠. 근데 이제 2014년 전후로는 우리는 이제 짧은 패스들을 활용한 약간 스페인식의 축구를 좀또 많이 배워갔었어. 근데 이제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축구 팀 컬러는 압박이에요. 압박이고요. 하여간 근데 대한민국이 그런 압박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의 특징은 90분 내내 쉴새 없이 뛰어요. 근데 그런 만큼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뭐냐 월드컵 본선에 나가면요. 그렇게 센 팀한테도 한 3점 차로 진 적도 별로 없어요. 2010년에 아르헨티나한테 4대 1로 진 거? 그 정도만 있을 뿐이지. 그막
우리나라가 계속 90분 내내 뛰니까 상대 팀도 그만큼 지치는 거야. 그래서 의외로 득점을 잘 못한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나라 선수들 대부분이 스피드가 빠르고, 그리고 또그 빠른 선수들이 뛰기도 많이 뛴다. 약간 그런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강팀을 상대하기 어쩔 수 없이 쓴 전략인데, 이 전략이 의외로 그래서 나름 그렇게 대패를 많이 안 당한 거야. 그게 우리의 컬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컬러는 피지컬 축구.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건 슈퍼 키커는 없었는데, 그래도 가끔씩 골은 넣어주는 키커는 있었어. 그래서 우리 세트피스로 굉장히 좀 많이 득을 봤었어요. 뭐냐,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특징은 그거야. 굉장히 압박으로 밀어붙여요. 밀어붙이고 페널티 구역 한 앞쪽에서 반칙을 얻어내. 반칙 얻어내고 거기서 프리킥. 좀 좋은 키커가 있어. 슛? 그러면 골. 근데 페널티킥은 인연이 좀 없어요.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페널티킥은 허용만 했고, 얻어냈을 때는 항상 실축을 했어요. 근데 승부차기는 이겼다? 뭐 하여간 그래요.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의외로 또 중거리 슛 득점도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역대 주요 감독들이 누구누구가 있었냐면, 일단은 이제 비전임제였을 때, 1948년부터 1991년까지는 비전임제였어요. 그래서 뭐 되게 여러 인물들이 왔다 갔어요. 비전임 시대 때그총 46대 감독까지 있었는데, 막 그냥 감독 그 시대에 있었던 감독들 여러 명이 막그 돌려가면서 맞는 식이었어요. 한 대회 할 때가 맞고 한 대회 할때 맞고 막 약간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1991년부터 우리는 국대의 전임 감독제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임 감독제를 쓰는데, 최초의 전임 감독제의 감독은 고재욱 감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호라든지 뭐, 그리고 우리는 거스 이딩크가 최초의 외국인 감독인 줄 알겠지만 아나톨리 비슈베츠라는 감독도 있었어요. 그리고 박종환 감독, 그리고 뭐 차범근 감독, 차범근 감독, 그리고 히딩크 감독, 그리고 움베르토 코엘류, 그리고 요하네스 본프레레, 딕 아드보카트, 핀 베어베, 허정무, 조광래, 최강희, 홍명보, 신태용, 울리 슈틸리케, 그리고 파울루 벤투, 뭐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 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고, 이제 주요 감독들을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